하루하루 문속. 어디 가세요?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문식입니다. 오늘은 점심 싸가지고 산책을 나왔어요. 어저께 비가 와서 지금 개울에 물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신나도 오늘 같이 산책을 왔어요. 이제 신나가 꽤 편안하게 산책을 하곤 해요. 그런데 고양이를 산책하고 싶으신 분에게 조금 먼저 팁을 드릴게요. 고양이는 이렇게 오픈 스페이스에 있는 걸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강아지들처럼 잘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고 오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오자마자 이렇게 바구니를, 이게 지금 가방 바구니예요. 바구니를 이렇게 놓아주니까 여기로 바로 들어가면서 자기가 숨을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산책하다 보면은 고양이가 자꾸 관목 밑으로, 그러니까 작은 나무들, 이제 부시들 사이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안전하기 위해서 거기 숨어서 밖을 내다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바구니다 이렇게 바구니를 놨더니 아주 쏙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제 옆에 있어요.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고양이가 불안하면 파르르 떨거든요. 그래서 그 떨지도 않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신나가 편안하게 저희와 함께 피크닉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락을 싸왔어요. 아침에 그냥 간단하게 대강 밥을 해서 싸가지고 왔는데 도시락을 한번 열어볼게요. 얼마나 간단한지 보여드릴게요. 자, 김이 나왔고요. 이렇게 이 도시락에 든 거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도시락은 정말 만들기가 쉬웠어요. 일단 오븐도 밥으로 밥을 했는데요. 그 밥을 할 때에 다시마를 하나 넣으시고 그 다음에 검은 콩 불린 거를 넣었어요. 그리고 약간의 소금과 아주 약간의 간장을 넣어서 맛을 맞췄어요. 그래서 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슬리를 뿌려서 식혔어요. 그래서 식힌 다음에 이거를 조그만 동그랗게 만드는 그 이렇게
밥을 뭉치는 조그만 기계가 있더라고요. 거기다 넣고 했는데요. 손으로 뭉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뭉친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파란 거는 요즘 곰취라는 그 채소가 나와요. 이파리가 넓적한 그 채소인데요. 산나물이죠. 곰취 자체만 먹기에는 조금 질기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쪄서 혹은 데쳐서 그걸로 밥을 싸면 아주 맛있는 주먹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게 곰취를 싼 밥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싸지 않은 밥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곰취를 싼 것과 곰취를 싸지 않은 밥 그렇게 했고요. 간은 이미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우엉조림입니다. 제가 레시피에서 한번 한 적이 있죠. 우엉조림에 호두를 넣은 당근 우엉조림을 만들어 놓으시면 언제든지 도시락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반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를 물에다 살짝 데쳐서 소금을 뿌려서 그렇게 간을 해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당근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도마도 그한 조각을 넣었어요. 그다음에 상추를 몇 잎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주 훌륭한 도시락이 돼요. 그런데 이게 꼭 이렇게 맞추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집에 있는 반찬 몇 가지 이렇게 넣으시면 훌륭한 밥이 돼요. 근데 이렇게 뭉쳐져 있는 밥은 가지고 다니기도 쉽고, 그리고 흔들리지도 않고, 먹기도 쉽고, 그리고 모양도 아주 예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맛있는 도시락을 아주 쉽게 싸왔습니다. 거기다가 차를 제가 다녀왔어요. 따뜻한 보이차를 다녀왔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국물 음식을 따로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보이차를 아주 연하게 다렸어요. 그래서 보온병에다 넣어서 제가 가져와서 같이 이렇게 먹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도시락에 대한 낭만이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세대였기 때문에 도시락과 저의 행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집을 나설 때면 정말 더없이 행복한 마음에 가슴이 막 부풀고 어린아이로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곤 해요. 그래서 도시락과 저, 그리고 고양이, 그리고 시냇물, 아주 작은 것들이 저의 마음을 흡족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비온뒤 아주 찬란한 햇살까지 정말 더없이 좋은 날입니다. 똑같은 밥인데도 이렇게 나와서 먹는 밥은 유난히 맛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그러신 건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밖에서 나와서 먹는 밥을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신나까지 이렇게 옆에서 이쁘게 겁이 많아서 나오질 못해요. 지금 저쪽에 피크닉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신나. 그래서 정말 맛이 있네요. 쫄깃쫄깃하고 밥이. 너 아스파라거스. 너 반찬이 잘 돼요. 여러분들도 식구도 하고 친구들 하고 그리고 집에 반려동물이 있다면 같이 피크닉을 가시는 게 어떨까요? 서울은 정말 운이 좋은 도시예요. 이렇게 피크닉을 할 자연공원이라고 하죠? 이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냥 공원이 아니라 자연공원? 그래서 저는 이 서울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연공원입니다. 그린벨트라고 하죠. 그럼 거기서 피크닉을 저는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날씨도 좋고.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시죠. 도란도란 맛있는 거 드시면서 해보시죠. 곰취에 싼 밥도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을 것 같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먹기가 너무 편해서, 정말 이 간편하고, 요거 두개 정도만 가지고 오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한 끼의 식사가 아주 아름답게 돼요. 그리고, 그 가공식품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가볍고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도시락을 싸서 다닐 수 있으면 어디든지 갈수 있습니다. 왜냐면 산책을 할때 항상 거기 음식점이 있나? 거기서 뭐 우동이라도 먹을 게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락을 싼다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 국립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데를 마음 놓고 가서 하루 종일 즐기다 올 수가 있어요. 그게 도시락의 힘입니다. 이래서 제가 항상 저는 추위가 물러가자마자 슬리퍼로 신발을 바꿉니다. 항상 언제든지 신발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흙을 걸을 수 있도록 저는 가장 간편한 슬리퍼를 선호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단순하게 살기, 간소하게 살기, 그리고 아주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법을 배우기. 행복은 아주 작은 것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에서 행복을 보지 못하면 그 어느 곳에도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은 내 마음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발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단순한 삶,
그리고 간소한 삶은 여러분이 그 행복과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문숙입니다.